뭐야, 10년차 코빡인데? 댓글은 뭔 41개야? 뭔데? 사우디, RN, 사우디가 이기면 코트 삭발하는 데 가서 누가 버티는데 피셜이냐? 뭔 소리야? 그러니까 뭔 말이야? 갑시다. 오슈부터 해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예. 독일이랑 일본전 일본이 이긴다면 삭발한다고 하지 않았음? 약속이 많았다. 뿔난 것 같아. 아, 이거 다 지나. 아, 그만 가셔. 아씨, 조용해. 씨발. 말하기도 귀찮아. 갑시다. 순대국밥인데 순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대 넣으실 분 주문하실 때 말씀하십시오. 나도 원래 순대 빼달라 그러는데. 이 문구 있었을 땐 어? 뭐지? 좀 불쾌한데? 했는데 막상 나오는 거 보니까 실하게 나오는데? 어. 아, 근데 요즘 국밥도 너무 비싸서. 예전에야 6,000원, 6,500원 하던 국밥이 지금 이제 8,000원, 9,000원 이래버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소고기 같은 거 들어가는 거? 그런 국밥은 뭐, 그니까 설렁탕이 될 거 뭐, 야, 무슨 14,000원 막 이래 버리더라. 이게 맞나 싶으면서. 어. 그치, 요즘 다 만원대야.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도 편의점 그냥 도시락 먹는데, 가격 변동이 크지 않으니까 그거는 워낙 비싸져서. 그러니까 한번 오른 물가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참. 다시 한번 월드컵 조추첨 때 일본 감독 표정. 하긴 이번에 진짜 아시아 국가들이 좀 그 월드컵에서 이변이 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최약체라는 그런 저기는 뗀 것 같아. 이제 꼬리표는 아시아도 이제 좀 경계해야 된다, 약간 요런 얘기를 많이 하더만. 다른 나라에서 분석할 때도. 월요일날 나는 가나랑 우리나라랑은 1대1 아니면 2대1 예상한다. 우리나라가 2대1. 잘 풀리면 2대1, 안 풀리면 1대1. 그 보니까 손흥민이랑 이렇게 막 화내는 거 막 나오던데? 손흥민한테 한 소리 들은 김민재 표정.
그걸 나한테만 날리고. 그 다음에 김민지한테 혼나는 손흥민. 해축길 들어가 봤는데 좀 손흥민 욕 먹더라. 골 뺏기고 이런 거, 진짜 공 뺏기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는 근데 다 까는 그거라서. 잘하면 우리 흥, 못하면 느그 흥 이래버리니까. DC가 그렇지 뭐. 뭐야 이건. 사우디 아까 뭐 경기 끝난 거 그건데 움짤인데. 여기서 실수해가지고. 아르헨티나전에서 엄청 멋졌어서 폴란드도 기대했는데 폴란드전에서 똥 쌌다고 사우디가.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실수가 진짜 큰 위기인 것 같아. 롤스로이스 선물 받았다고? 진짜? 사우디가 잘 살긴 하는구나. 롤스로이스 12억짜리를 받았다고? 맞아? 가짜뉴스래잖아. 거짓이래잖아. 우리 매우 진지하다. 지금 우리가 뭘 얻을 때가 아니다. 아직 한 경기밖에 못했다. 맞아. 쉽지 않지. 이제 애플페이 출시 딱 직전인데 이디야에서 애플페이 이제 지원할 거라고 하면서. 야, 애플의 반격이네. 그나마 진짜 갤럭시 쓰던 사람들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꼭 아이폰보다 갤럭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페이의 그 편함 때문이었는데 이제 애플페이가 된다 그래서. 서명? 서명하는 게 귀찮아? 서명하는 게 귀찮아서 서명은 뭔데라고 하는 거야? 서명이 뭐가 귀찮아? 찍고 그냥 쓱 그어버리면 되잖아. 아, 서명이 귀찮다고? 난 별로. 서명은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뭐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버려주세요. 그 정도의 귀찮음 아닌가? 그 서명 그 자체가 귀찮다고. 어허. 삼성페이는 벌써 문 열고 나감. 굳이 그 몇 초, 막 3초에서 5초 내지 그 시간이 아까워서? 서명할 거면 안 써. 왜?
귀찮은 것도 많다. 너무 세상 피곤하게 사네. 숨도 쉬지마 그냥. 그러니까 내 말이 굳이 서명하는 거 이걸 귀찮다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하려 그래. 애플페이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카드를 안 들고 다닌다는 거에 그런 편의성이 있다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이거 뭐 결제했다고 이거 사인하는 거 가지고 참. 넘어갑시다. 편돌이 해보셈. 서명 고객한테 말하기도 귀찮고 손톱 바짝 자른 손님은 서명도 안 먹힌다고? 아 진짜? 그래? 넘어갑시다. 인터넷 방송 게시판 오케이 그것도 볼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기장 탑10이래. 이번 월드컵을 맞아. 이게 넓고 안 넓고의 그 차이도 있겠지만은 뭐 추울 때는 뭐 엉터도 나오고 그럴라나? 엉따 나오고 막 그런 경기장이 있을래나 모르겠네. 야 이거 경기장 홈구장 요거 하나에 11억 달러 1조가 넘는다고? 요거 하나 짓는데? 요게 1조짜리 건물이야? 아하 조가 든다고? 그러게 해봤자 뭐 몇백억 이렇게 이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12짜리가 1.5억 아 1.5천조 1.4691조 아니 1조 4691억 원 이 새끼가 잘못 적어놓은 거네. 그래 1조 5천억 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1점 4691조 원은 뭐야? 이거 이 새끼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뭘 잘 적은 거야? 1점 4691억 원 1조 4691억 원이라고 해야지. 아 1.4691조원이라고 읽으라고? 아 그래? 그래 다음 9위 싱가포르 국립경기장 싱가포르 2014년에 개장하고 5만 5천명 수용 가능 싱가포르 축구 국가대표팀 13.1억 달러 1.7496조 원 여긴 이제 LED 들어오고 막 이러네. 8위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 6만 2850명 수용 가능 1.7763조 원 토트넘 후스퍼의 홈구장 토트넘이 돈이 많나 보다. 요 다음 AT&T 스타디움 미국 텍사스주 2009년에 개장했는데 10만 명 넘게 수용 가능하네. 거의 2조 원. 와 씨발 존나 비싸구나. 미식 축구 홈구장이래. 미식 축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1억 명 넘게 본다더만. 이거 광고 하나로도 어마어마한 그 1초당 몇백억 원을 내야 된다 그러던데. 광고 하나 내보내려면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스타들을
이제 섭외해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낸데 10초에 150억? 미친 씨발. 슈퍼볼이라 그러지, 슈퍼볼. 슈퍼볼 경기도 매년마다 그리고 이거 170억 드림 광고가 이거 1분 동안 QR코드 하나가 계속 거치기만 되는 이 영상 이게 170억 돈을 대체 어디다 쓴 거야? 170억의 정체는 바로 매체비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 미식축구 리그 결승전 슈퍼볼 전체 시청자가 1억 명이 넘는 단일 경기 시청자 수 동의 1위인데요 1분짜리 광고 딱 한 번 내보냈는데 무려 170억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화려한 CG와 유명한 연예인을 때려박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그런데 이렇게 비싼 광고 시간에 난데없이 이런 광고가 나오니 오히려 더 푼다? 호기심에 QR코드를 찍어보면 앱 다운로드 사이트로 연결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15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 추첨을 통해 약 40억을 주는 이벤트까지 진행했다고 해요 결국 광고가 나오는 1분 만에 약 2천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심지어 트래픽 급증으로 사이트 폭파 비록 수천 명의 패널이 평가하는 올해 슈퍼볼 광고 랭킹에서는 66등 꼴등을 차지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성공한 광고라고 봐도 되겠죠? 170억 드린 광고 이야... 어마어마하구나 7위짜리가 요정도야 경기장 저기도 그 꼭 그 미식축구 공 마냥 생겼네 아몬드 모양으로 모르겠다 진짜 미식축구는 진짜 잘 모르겠네 다음 아 양키 스타디움 이거는 이제 그 저 야구 맞쟁 54,251명 에게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이렇게 비싸다고? 2조 원이라고? 뭐야 씨발 땅값인가 보다 어 땅값인가 봐 5위 웸블리 스타디움 영국 인등 잉글랜드 런던 9만명 수용 가능 2조원 여기서부터 다 2조원이 넘어 메르세데스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 벤츠 스타디움이 있어? 존대 버리는구만 이거 독일에 있겠네 그러면? 존나 멋있게 생겼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 어 수용 인원은 7만 5천 명 정도. 어 미식축구 NFL 그리고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FC 축구 MLS의 홈구장 2조 원. 이건 뭐야? 매츠라이프. 매츠라이프 스타디움.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데 여기는 8만 2,500 명. 미식축구. 야 미식축구 스타디움이 좆된다 와 얼리전트 스타디움 미국 네바다주에 있고 7만 2천명 수용가능 전부 다 미식축구가 먹었구만 가장 비싼 그 경기장은 제일 비싼 데가 어딜까 소피 스타디움 삼성 뭐요 야 10만명으로 확장 예정이라고 지금 7만명밖에 못 들어오는데 최근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스타디움이고 7조원? 와 그러니까 가격 개념이 완전히 존나 비싸네. 지리네. 겁나 크다. 어. 난 저런 데 가서 한 번도 경기 보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 갖고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사실 찾아가서 경기 보기 좀 그렇잖아. 나는 이제 가장 큰 경기장 가봤다면은 저 장충체육관. 옛날에 슈퍼스타 K 그 원 때 오디션 보러 갔었지. 노래 존나 준비 열심히 하고 갔는데 장충체육관에 자 하세요. 거기서 뭔 노래 불렀더라? 아무튼 노래 딱 불렀는데 한 7초인가 듣더니 갑자기 네 수고하셨어요 이러더라고. 존나 영혼 없이 시발놈이. 근데 나 슈스케 1는 도전해봤었지. 그 수준인가? 아니 음악 전문가가 안 들었어. 그리고 슈스케 1 때는 이게 좀 갖춰지지 않은 상태잖아. 처음 이제 해보는 거고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몰라 뭐 그냥 관계자래.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하고 나서 나중에 슈스케 섭외가 들어왔는데 안 했지.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떻게 노래를 7초 듣고 수고했어 이러냐고. 맞다 그때 나 말리고 불렀다. 넘어갑시다. 슈스케 1은 저 서인국 서인국이 우승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젬베 치는 아저씨 있잖아. 형도 성지 합창단 3초 듣고 컷하잖아. 아니 그거는 노래에 대해서 그거랑 비교하냐. 성지 합창단이랑 슈스케랑 자갈치 시장 바가지 레전드. 아 이거 예전에 조용남 아저씨랑 이경규 아저씨랑 가가지고 꼼장을 시켰는데 양이 많이 나와가지고 1인분에 얼마예요? 10,000원! 야 괜찮네 가격이. 이래서 재래시장 오나봐요 했더니 그 5인분이야! 아이 저희가 5인분 시킨 적이 없잖아요. 둘이 그냥 5만원어치 먹어. 에? 저게 5인분 꼼장을 달라니까 묻지도 않고 5인분으로 해줌. 두 명에서 갔는데 카드 안 받습니다. 레전드. 카드 안 받습니다. 우연 닮으셨네. 아니 그 타짜 3 그 저기 물령감 닮았다는 거야? 물령감 아저씨? 약간 좀 있네. 신인 배우라고 하네. 일본의 그 비디오. 근데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이런 애들이 왜 그걸 찍는 거야?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야 일본은 아프리카 없냐? 아니 키가 173이래. 그치 헐 이쁜 애들도 데뷔하는데. 그니까 일본에 아프리카 TV 있어? 아 진짜? 다른 플랫폼이 다 먹고 있어서 시청자 40명 보면 존나 많이 보는 거라고? 아 일본은 이제 다른 뭐 땡땡 TV가 있나 보네. 근데 거기는 버추얼 유튜버들이 꽉 잡고 있을 것 같아. 10억 장사하는 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지? 사람보다는. 왜냐면 거기는 워낙에나 그런 애니 캐릭터나 그런 그 서브컬처를 좋아하니까. 그지? 거긴 사람 안 볼 것 같아.
다.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위험하다고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계단 탑9을 알아보자. 앙코르와트 사원 계단, 캄보디아. 캄보디아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경사가 무려 70도라서 줄을 잡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하늘로 기어올라가는 느낌을 준다고? 아 진짜? 야, 하긴 뭐 좀 굴러떨어지면 대참사겠네. 무섭다 야 이런 데는. 계단이 70도면 쇼 완전 그 롤러코스터 아니야? 맞지? 등산 느낌이 날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뭐 아저씨들 아줌마들 많이 다니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도 다니는 거 보니까 근데 좀 너무 열악하다. 다음은 뭐 놀이공원이야? 페어리크트. 독일어로 미쳤다. 미쳤다 계단이라 이게. 아, 워터슬라이드 꼭대기로 가려면 탑을 돌면서 총 264개 계단을 올라야 된다. 그야말로 미친 계단. 엘베 좀 만들어라 개새끼들아. 야 이거 씨발 엘베 만들면 그만이잖아. 이걸 뭐 굳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고 참 씨발. 야라 이씨 그냥 원가 절감해가지고 이게 어? 이런데 올라가네. 계단 족같이 만들었네. 맞지? 엘베 하나 만들면 되는 일 아니야? 낭만이라고 이게? 낭만 다 뒤졌네. 다음. 오우 여기도 좀 위험해 보인다. 하프돔이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데인데 공립공원, 의외로 공립공원에 있는 꼭대기에 위치한 하프돔. 여기다 이렇게 돌 깎아가지고 계단 만들었나 보다. 옆으로 떨어지면 뒤지겠네. 그냥 굴러 떨어지면. 맞지? 절벽에 매달린 줄로 사다리를 무려 11km나 올라가야 된다고? 이게 11km라고? 정해진 기간에 허가를 받아야만 오를 수 있다. 워낙 위험하니까. 와 여기 진짜 위험해 보인다. 잉카 계단 페루에 있대. 마추픽추에서 만날 수 있는 끔찍하게 위험한 계단. 달의 사원으로 가는 화강암으로 된 계단이라고. 500년 넘은 계단으로 오른쪽은 습기가 가득한 벽. 여기 왼쪽은 깎아지르는 듯 절벽 아래 강이 흐르고 있다. 진짜 무섭겠다 여기는. 그냥 벽 보고 여기 벽 잡고 가야겠네. 옆으로 이동해야겠다. 무섭네 여기는. 자유의 여신상 몸통 안에 있는 이 계단. 이중 나선형의 146개 좁은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그 다음 플로릴 계단. 총 4,444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740m 높이. 나무로 만들어져서 밟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고. 아 여기가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 경사가? 여기 좆된다. 나 이거 봤어. 이거 무도에 나온 곳 아니야? 화산 계단이라 그래갖고 여기? 나 여기 봤던 것 같아. 중국 여기 나올 줄 알았다. 이거 왜 안 나오나 했다. 좆되네 여기. 중국 화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오르는 도중에 현기증 느낀다고. 와 한때 너무 위험해가지고 폐쇄까지 되었던 계단이라고. 계단이 뭔지 모르노.
아니 근데 오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어. 이건 뭐 거의 사다리에 가깝다. 근데 의외로 안전할 수 있어. 옆에 줄 잡고 올라갈 수 있잖아.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가 않는데? 오를 순 있지. 어쨌건 이게 경사가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 오히려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게 발을 걸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씨바 심했다. 이렇게 옆으로 딱 꺾어지는 이 구간은 이건 뭐야? 클라이밍이야? 계단이야? 화산 계단 영상 있어? 보자. 야, 여긴 진짜 미쳤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경사가 거의 90도인 계단. 와.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중국 시안화산에 있는 이 계단의 이름은 천국의 계단. 정말 발 한번 헛디디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인데요. 이 계단을 이렇게 가파르게 만든 이유는 계단을 만들 때 별도의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돌의 일부분만 그래 맞네 무한도전에 나온대. 이는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 하네요. 그런데 중국에는 이런 가파른 계단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도상공이라 불리는 와. 이들은 산정상에 있는 식당에서 사용될 식료품을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키로당 180원에 적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우와. 도상공들은 최대한 많이 짐을 옮기려 한다네요. 한편 이 산길이 가장 위험한 등산로로 불리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경사가 거의 90도인 계단. 야 미쳤다. 위험수당 없어. 아니야 근데 처음 올라가는 사람이나 두려워하지 도산공같이 이렇게 자주 가는 사람들은 무게중심을 앞에다 그냥 아예 그냥 놓고 갈 것 같아. 무게중심을 그러면 뒤로 자빠질 일이 없으니까. 어 여기도 본 것 같아. 여긴 신서유기 나온 곳 아닌가? 그 다음 이제 가장 위험한 계단 1위가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하이쿠 계단. 계단을 오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래. 씨발 그거 왜 만들었노? 너무 위험해서. 87년에 폐쇄됐대. 그러니까 이게 녹슬고 그래가지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보다. 그치? 보수를 포기한 거지. 가는 사람도 많이 없거니와. 어? 그래가지고 폐쇄했겠지 뭐. 다음 봅시다. 김혜수 누님. 김혜수 누님이 올해로 50인가 그럴 거야. 50 넘었나? 넘었나? 52세인가? 51세인가? 자기 관리 미쳤지. 내가 요즘 그 넷플릭스 그 슈룹을 보는데 김혜수 누님의 연기가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진짜 연기를 잘하시긴 하는데 뭔가 좀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연기 스타일인 것 같아. 보면은 김혜수 연기 특이 까는 거 아니야? 그냥 보면은 눈빛을 이제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많이 하더만. 데뷔마마 뭐라 하셨습니까? 기필코 뭐 이러면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 눈 한쪽 약간
그 덜악처럼 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걸 많이 하더만. 지하철 역별 출근록 신사성수역 힙하게 강남 역삼 캐주얼 단정록 강화문 종각.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다. 워낙 지하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크게 공감을 못하겠어. 지하철 타본지도 오래되긴 했지만 모르겠다 이건.